뭐 인사를 또 드리겠지만 일단 나오게 된 이유를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 4살, 5살인데 4살짜리 저희 둘째가 저희 카페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거기서 일을 해요. 아, 4살인데 벌써 카페에서 일을 해요? 네. 아, 그리고 우리 딸이 노래를 나오면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네. 또 이 친구가 노래를 불러서 우리 딸이 춤을 추고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서 돈을 벌면 아,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수입을 그렇죠 제가 갖는 거죠. 명예는 딸이 그렇죠. 내가 예. 잭슨 어떻습니까?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네. 뭐 알아들었어요. 근데 JYP 들었어요. 어 그렇죠. 아 JYP. 아. 아. 네. 수호 씨가 몇 살 때 데뷔하셨죠? 22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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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소름 끼치게 빨리 데뷔를 하시는 건 아니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? 소름 끼치게 맞아요. 키씨가 좀 빨리 했죠? 제가 15살에 시작을 했고요. 예. 18살에 데뷔를 했어요. 데뷔를 하시고 네. 3년 동안 이제 계속. 네. 근데 노유민 씨가 더 빨랐다고 네. 말씀하시네요. 제가 17살에 데뷔했어요. 백댄서 생활까지 하면은 더 어리게 중3부터 시작했어요. 중3 때부터. 중3 때 이미 백댄스로 네. 데뷔를 하시고 네. 17살에 NRG로 네. 네. 그렇죠. 막내로서 이제 네.